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담도담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비건 포트럭 파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 왔는데 이제 곧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후무스 다섯 가지랑 당근 그리고 크래커, 귤 그리고 홍시를 준비했어요. 많이 나눠드리려고. 특별히 홍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취미로 농사를 지으시고 있는데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 볼게요.
저 오늘 대구 퇴직인 모임 비건 포트럭 파티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았고 너무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와가지고 에너지가 다시 막 불끈불끈 솟아올라요. 혹시 채식에 관심 있으시거나 채식을 하시거나 그런데 친구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대구 채식인 모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월 1회 정도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교류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나가는데 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정보도 얻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3명 정도 오셨는데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다들 음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자신이 가져온 용기에다가 다시 싸들고 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없었고요. 네, 쓰레기도 거의 다 들고 가셔가지고 너무 쾌적하고 즐거웠던 포트럭 파티였던 것 같아요. 이런 파티가 많아져서 이제 좋은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구미 지역에서 채식인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포트럭 파티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는 인구가 적어서 되게 소규모로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구미 지역에 있으시거나 인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담두담입니다. 오늘 대구에 비건 포트럭 파티가 있는 날인데요. 장소를 한 곳을 대여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채식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데 가서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